그래서 관찰 카메라를 통해 그녀의 일상 생활을 살펴보기로 했는데 그녀에겐 또 어떤 비밀이 숨겨져 있을지 기대가 됩니다. 주방에서 뭔가를 챙기고 있는 주인공. 벌써 6개월째 꾸준히 그녀가 아침 대신 먹는 게 있다고 하는데요. 아침에 일어나서 물 한 잔 먹거나 아니면은 먹으면요 점심 때까지 이렇게 배고픈지는 모르겠더라고요. 과연 뭘까요? 채소가 네 가지가 들어가고요, 과일이 두 가지가 들어가는데. 이 정도는 이제 다들 아시죠? 바로 몸속 독소를 제거해 준다는 해독 주스. 만드는 방법도 참 간단합니다. 우선 영양소 흡수율을 높이기 위해 채소는 살짝 데쳐주고 과일과 함께 물을 넣고 믹서로 갈아만 주면 끝! 그녀는 이것으로 몸속 청소는 물론이고 또 다른 효과까지 봤다고 합니다. 뭐 비주얼은 나쁘지 않은데요. 저는 사실 신경을 많이 써서 그런지 숱이 많이 줄었었거든요. 그랬는데 어느 무렵부터 이걸 장기적으로 먹은 다음엔 숱이 좀 많아지는 느낌을 받았어요. 그래서 지금 더 열심히 먹는 거예요. 기대 이상의 효과를 본 후 아들에게도 강추. 동안 비결 하나. 매일 아침 공복에 마시는 해독 주스. 아침을 먹고 그녀가 향한 곳은 안방 화장대. 노래에 맞춰 리듬을 타는가 싶더니 춤이라고 하기에 조금 특이한데요. 하하, 몸 동작 한번 독특합니다. 뭐 하고 계세요? 목 운동하고 있었어요. 이게 아침에 이렇게 화장하고 출근하기 전에 한 번씩 목을 좀 풀어주고 가면 어깨도 좀 시원한 것 같고, 그래서 매일매일 해요. 꾸준한 목 운동은 그녀를 동안으로 만든 1등 공신. 2008년 동안 선발대회에 참가한 그녀. 목주름이 곧 나이라는 편견을 깨고 당시 주름 하나 없는 목으로 사람들을 놀라게 만들었는데요. 결국 2000대1의 경쟁률을 뚫고 대상을 수상했습니다. 7년이 지난 지금도 여전히 그녀의 목은 팽팽한데요. 얼굴을 딱 고정하시고 턱 이렇게 밀면 턱을 미는 힘으로 이렇게 목이 스트레칭이 되거든요. 나이 들어 보이게 하는 목주름은 가라. 동안 비결 둘. 목 운동으로 목주름을 팽팽하게!